안녕하세요. 금사랑 시인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한강 바른지에 왔습니다. 네, 이곳이 한강 바른지예요. 아주 작은 샘터같이 보이지만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발현하고 있는 곳이죠. 네, 여러분 아주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그 위대한 힘을 가진 물줄기랍니다. 네, 여기 한강 바른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아름답죠? 네, 이곳은 대한민국 태백시예요. 태백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네, 태백시는 한강 바른지와 낙동강 바른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금융소 한강 바른지입니다. 네, 이 물줄기가 쫙 타고 흐르죠. 한강까지 흘러간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물이 작은 물줄기 같지만 한강이 얼마나 그대합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강 바른지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의 기후는 굉장히 찬 편이에요. 그래서 단풍이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은 그대로 남아있죠.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도 태백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그래도 가을의 흔적이 아직 있죠. 네, 이곳의 단풍의 절정은 중순 전에 와야만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중순이 딱 지나고 와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한강 바른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곳 강원도 태백시 한강 바른지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곳 1위로 꼽혔다고 그래요, 태백시가. 여러분 태백시 한강 바른지 잘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 물줄기가 엄청납니다. 한강까지 내려가는 거죠. 한강 바른지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물줄기 보이시죠? 네,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작은 물줄기가 발현되는 곳이죠. 네, 한강 바른지 오늘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금사랑 시인이었습니다.